엄마와 함께하는 이중언어 그림책 아카이빙 기념회가 9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념회는 2023 다문화 가족 한국어 예술 교실 및 공간 프로젝트 안내, 작가의 이중언어 그림책 소개, 낭독회 한국어 마이너스 모국어, 작가 인터뷰 등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이면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는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64-784-9042. 어디서나 재증명 민원 문자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어디서나 재증명은 민원인이 교육청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 전화, 문자를 통해 예약 신청이 가능한 재증명 발급. 민원을 사전 신청하면 방문 후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전화 및 문자 서비스 전용 번호는 064-710-0701-704. 문의는 도교육청 총무과 64-710-61. 제주도서관에서 제2회 독서 공모전을 합니다. 9월 30일까지 독서 공모전 선정도서 읽고 독후감, 그림, 영상 중 응모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제주도서관 독서문화부 64-717-6473. 2023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운영을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26명으로 조정, 동지역 대비 2명 감축입니다. 원도심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학생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 운영 경상 경비 3% 증액 지원, 56학년은 원어민 수업시수 확보 지원합니다. 전입학 문의는 제주시 64-754-1392, 서귀포시 64-730-8231. 2023학년도 학생 원격 수업용 기기 대여 및 인터넷 회선 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중 원격 수업용 기기가 없거나 가정 내 인터넷 회선이 없는 학생입니다. 원격 수업용 기기 대여 및 KCTV 인터넷 회선 지원을 무료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소속 학교 담임교사에게. 문의는 도교육청 창의정보과 64-710-384.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 역사문화 관련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연중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64-720-9121.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제공합니다. 도내 초중고 192교 대상이며 가정통신문 지원 언어는 수동 번역 6개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차동 번역 60개 언어입니다. 문의는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64-784-9042. 공직자의 예충 돌방지법을 안내합니다. 공직자는 예충 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는 사적의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입니다. 제한 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입니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64-710-145.